정글북. 어떤 내용일 것 같아? 얘가 주인공인가? 곰도 나오고 늑대도 나오나 봐. 나 이거 할래. 얘는 이름이 뭘까? 볼까 안 봐? 글북이겠지, 글북. 글북이겠지, 글북. 글북? 한번 볼까? 정글 속 어느 동굴에 늑대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늑대 가족이야. 봐봐. 늑대 가족 되게 많다. 애기들 봐. 배고파. 애기들아, 배고프니? 오, 슬슬 사냥을 나가볼까? 아니, 애기들아, 배고파? 아빠 조심하세요. 아주 큰, 내가 아주 큰 거. 쿵! 쿵! 아빠 늑대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슬슬 사냥을 나가볼까? 엄마 늑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조심하세요. 호랑이 시역하니 사람 사냥을 하고 있대요. 못된 녀석, 사람을 공격하다니. 아빠 늑대는 혀를 차며 동굴 밖으로 나갔어요. 아빠 늑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어요. 풀숲에 갓난아기가 버둥대고 있었거든요. 아니, 이건 사람의 아이잖아. 아빠 늑대는 아이를 물고 동굴로 돌아왔어요. 엄마 늑대가 신기한 듯 아이를 쳐다보았어요. 아이는 새끼 늑대들 틈을 비집고 엉금엉금 기어가 엄마 늑대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때 동굴 밖에서 시역하니 으르렁거렸어요. 내 먹잇감 가져갔지. 어서 내놔. 아빠 늑대가 눈을 부릅뜨고 외쳤어요. 이 아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어서 물러가. 시역하는 두 마리 늑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죠. 흥, 언젠가는 잡아먹고 말 테다. 시어칸이 물러가자 엄마 늑대가 아이를 보듬었어요. 너의 이름은 이제 모글리야. 모글리는 개구리라는 뜻이지. 넌 개구리처럼 몸에 털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모글리는 늑대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글리야, 안녕. 모글리 안녕. 지혜로운 늑대의 왕 아켈라도 허락했거든요. 모글리는 새끼 늑대들과 뛰어노는 걸 좋아했어요. 표범 바키라와 곰 발루도 모글리의 친구가 되었어요. 모글리는 동물들과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바키라와 발루는 모글리의 친구이자 선생이었어요. 시오칸을 조심해. 늘널 노리고 있단다. 발루는 모글리를 마을 가까이로 데리고 갔어요. 호랑이를 이기려면 마을에 가서 불을 얻어와야 해. 어느 날 늑대 형제들이 뛰어와 외쳤어요. 모글리, 큰일 났어! 젊은 늑대들이 아켈라를 몰아내고 시약한과 힘을 합해 널 죽이려고 해! 모글리는 마을로 가 불을 구해왔어요. 그리고 시어칸과 젊은 늑대들에게 소리쳤어요. 불을 가지고 왔다! 모두 덤벼라! 시어칸과 젊은 늑대들은 꽁지가 빠지게 달아났어요. 늑대 가족과 발루, 바키라가 모글리에게 말했어요. 시어칸과 나쁜 늑대들이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정글을 떠나 사람들과 함께 살렴.
모글리는 눈물을 흘리며 마을로 내려갔어요. 모글리를 본 사람들이 하나, 둘 다가왔어요. 어느덧 마을 사람들이 모글리를 애워쌌어요. 정글에 사람이 산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그때 한 아주머니가 모글리 곁으로 다가왔어요. 오래전 호랑이가 물어간 내 아들과 꼭 닮았구나. 아주머니는 모글리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아주머니는 모글리에게 말을 가르쳤어요. 모글리는 숟가락과 포크도 잡을 줄 알게 되었죠. 마을의 소떼도 지킬 수 있게 되었고요. 하지만 잠은 꼭 들판에 나가서 잤어요. 어느 날 밤 늑대 형제들이 모글리를 찾아왔어요. 시어칸이 널 죽이려고 해.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 모글리는 소떼를 몰고 시어칸에게 쳐들어갔어요. 아켈라도 모글리를 도왔어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소떼의 발자국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시어칸은 결국 소떼들에게 밟혀 죽었어요. 모글리는 시어칸의 가죽을 벗겨 마을로 돌아왔답니다. 사람들이 모글리에게 돌을 던지며 소리쳤어요. 저 아이를 쫓아냅시다. 나쁜 요술쟁이가 틀림없어요. 시어칸을 잡아 상금을 받으려던 사냥꾼이 마을에 나쁜 소문을 냈던 거예요. 모글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정글로 돌아갔어요. 이제 난 혼자야. 그리고 슬프게 흐느꼈어요. 그때 늑대 형제들이 다가왔어요. 모글리,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늘 너의 곁에 있을 거야. 모글리는 정글로 돌아와 늑대 형제들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이야기는 어땠어? 어떤 부분이 재밌었어? 만약에 너는 늑대들 형제들이랑 살수 있겠어? 못살것 같아. 무서워서. 모글리는 늑대 엄마가 키워줬잖아.